네, 위원장님 먼저 의사 진행 발언을 좀 해야겠는데요. 앞서 예. 여러 의원님들이 오늘 그 통일부에서 본위원회 의원님들께 제출한 이 보고서 양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마지막 5페이지 마지막 끝에 문장 말이죠. 앞서 제목 흉악 범죄라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이 대목도 일각에서 제기하는 탈북민의 강제 북송 우려 주장은 3만여 탈북민의 우리 사회 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것임. 아니 국회에서 그럼 이런 우려를 하는 것이 대단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하다는 것입니까? 이런 단정적이고 일방적이고 결례적인 문장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님 이거 주의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한번 읽어보세요 위원장님. 네.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위원회에 내면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탈북민의 강제 북송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우려를 지적하는 위원회 활동을 갖다가 대단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하다고 이게 등식화시키는 문장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이런 건 주의를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예, 예. 음? 주의를 주세요. 예, 예. 장관이 한번 그 보고서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장관님? 5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의견에 대한 조항은 아닙니다. 아니 그럼 뭡니까? 일각이면 그 뭐 일각이라고 추상적으로 해놓고 말이지 마지막에 대단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하다. 뭐예요 그러면? 탈북민의 강제 북송 우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문제 제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부적절하고 무책임하다는 거예요? 그 사실과 다른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가 뭐 어디가 무책임해요? 그럼 무책임하다고 비난할 게 아니라 그럼 무슨 언론중재위에 뭐 제소를 한다든가 고발을 한다든 법적 조치를 취해야지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무슨 뭐 이거 안 되죠. 이거 정부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돼요. 네? 국회에 대한 입장은 전혀 아니었다라는 걸 다시 네. 그렇게 인식될 수 있는 문장 아닙니까? 주의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건을 국민 눈높이에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정부 수립 이후에 북한 주민을 강제 추방시킨 첫 사례예요. 유일한 사례고 첫 사례란 말이에요. 과거엔 북한 주민을 추방시킨 적이 없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첫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묻습니다. 판문점을 통해서 강제 송환할 때 이 북한 주민 두 명이 자기가 북한에 송환된다는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시간 없어요. 자, 판문점에 도착해서 알았죠? 예, 그렇죠? 알려주지 않은 것 알았죠? 그리고 눈도 가렸어요. 보송줄도 묻고 경찰 특공대 호위 속에 그들은 어디로 끌려갔는지도 모르고 가고 가다가 판문점에 도달해서야 자기네들이 강제 북송, 강제 송환되는 것을 안 거예요. 이거는 인권 유린이에요. 이 사람들이 흉악범이고 아니고는 다른 차원의 문제 올시다.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의 눈을 가렸습니까? 그 호석의 기준에 대해서는 각기 아니 왜 이 사람들에게 판문점을 통해서 북송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반항할까봐? 자해할까봐? 이유가 뭡니까? 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흉악범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 뭐 자꾸 흉악범을 강조해요. 그런데 청와대나 국정원이나 통일부가 전지전능한 심판관이 아니올시다. 이것은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 조사받고 재판을 받아야 최종적으로 혐의가 입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조국 장관이 입버릇처럼 하고 다니는 얘기가 법 앞에 평등하고 무죄 추제 공칙을 입에 달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뉴스원 기자의 특종 기사가 아니었으면 세상에 알려졌습니까? 국민들 몰래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비밀주의로 일관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다가 언론에 들킨 거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문자. 그 마지막 문자에 보면 뉴스원 기자 보면 그날 송환 당일 오전까지만 해도 국정원과 통일부가 입장 정리가 안 된 상황이에요. 물론 청와대 안보실 주도했죠. 묻습니다. 이 첫 번째 사례, 북한 주민을 강제 추방한 첫 사례, 이게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 대답하세요.
법적 근거가 있다 없다. 빨리 시간 없어요. 법 적용하기 전에 법적 근거가 있다 없다. 묻습니다, 의원님. 법을 적용하기 전에 묻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죠. 추방에 따른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렇죠? 미비하면 보완하면 돼. 없지, 현재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렇게 본연이 요구한 자료에 대한 통일부의 답변에도 북한 주민 추방과 관련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없다고 답변을 했어요. 통일부에서. 본연에게 보내온 답변서예요. 왜 자꾸 말을 이상하게 끌고 가냐고. 있다 없다로 얘기하면 되는 거지. 법적 근거가 없는 일을 한 겁니다. 지금. 그뿐만 아니라 이건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돼 있어요. 헌법 위반, 유엔 고문 방지 협약을 위한 국제법 위반, 국내 실정법 위반이에요.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정법을 위반한 사례라고. 이 정권에서는 문제 안 삼겠죠.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 이번 문제에 가담한 사람들이 상당한 곤욕을 치를지 몰라요. 청와대를 위시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둡니다. 자, 묻습니다. 국내에 비보 탈북자라고 있죠? 몇 명이나 됩니까, 장관님? 국내에 거주하는 비보 탈북자. 270명 정도. 많이 줄었네요. 270명 중에서 국제형사범죄나 살인 등 중죄를 저지른 그 중범죄자 출신들도 있죠? 9명 정도입니다. 9명 중에 살인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 살인을 저지른 북한 주민이 지금 국내 살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 추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추방하나요? 귀순 의사가 분명했기 때문에 북한 이탈 주민으로 자, 그러면 수용했습니다. 귀순 의사가 분명하고 아니다를 그렇게 자의적으로 평가를 했다. 한번 봅시다. 귀순 의사가 오락가락했다라는 취지로 얘기했죠? 그렇죠? 장관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김책항으로 돌아갈 때 자기들이 그렇게 합의했다라는 진술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김책항으로 돌아갈 때 죽더라도 조국 가서 죽겠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 얘기는 우리 영토에 들어온 다음에 문제의 북한 주민 두 명은 일관되게 귀순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필로 표명했고 보호 요청도 했고. 그렇죠? 우리 영해에서 우리 영내에서 우리 국토에 들어와서는 일관되게 귀순 의사를 표명한 겁니다. 아닙니까? 분명히 얘기하세요. 네, 그걸 맞지만 잠깐만. 자, 본연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경황에서 살인을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모르지만 죽더라도 조국에 가서 죽겠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얘기는 나포된 이후에 신문 과정에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전언이지 귀순 의사를 밝힌 그것은 명백하게 나포 이후에는 남쪽에 귀순하겠다는 의사를 견제해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저희 당에서 군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은 이겁니다. 잠깐만 들어주세요. 10월 31일 북어민들이 탄 북한 선박이 NLL을 넘어 남하하자 우리 군함이 북쪽으로 퇴거시켰다. 하지만 이 선박은 이튿날 새벽 다시 NLL을 넘어 남아있다.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퇴거 작전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문제의 선박은 온종일 퇴거에 불응하며 서남쪽으로 이동했다. 11월 2일 우리 측의 경고방송 두 차례 경고사격에도 해당 선박이 계속 남하하자 우리 해군이 나포작전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서 통일부는 문제의 배가 이틀 동안 NLL을 오락가락하면서 우리 당국의 단속에 불응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보고서도 그래요. 그런데 또 통일부 당국자 뭐라 그랬냐. 귀순 의사가 있었으면 바로 남쪽으로 내려왔을 것이다. 그런데 북한 어민이 탄 배가 시종일관 근데 이게 이런 거예요. 오락가락하고 귀순 의사에 대한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니까 군당국은 어떡하냐. 시종일관 서남쪽을 향해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군의 입장은. 네? 그러니까 군의 설명과 통일부의 설명이 배치됩니다. 아닙니다. 합참에서 보고한 사항을. 이것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날 제가 뉴스원 기사를 보고 회의를 중단해서 장관의 해명부터 듣자고 해서 이 문제가 상당히 확산이 됐는데 그때 장관이 답변한 걸 그냥 뚜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귀순 의사에 대한 진술이 오락가락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 아 그렇게 볼 수 있겠다. 그런데 오늘 답변이 장관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지 않았어요? 나포된 이후에
우리 영토 안에서 신문 과정에서는 일관되게 남쪽으로의 귀순 의사를 견제했다는 거예요. 북에 가서 조국에 가서 죽겠다라는 얘기는 김책함으로 향할 때 그때 나온 얘기를 기억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 쪽에 와서는 일관되게 귀순 의사를 견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제가 외통이 답변해서 제가 지금 제 발언한 것을 보고 읽는데요. 그 첫 번째는 김책학 인근으로 이동할 때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해군에 의해 제압된 직후에 귀순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지만 그것을 일관성 있는 조치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합참에서 보고한 것은 저희가 설명한 것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합참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 문제는 또다시 문제가 됩니다. 네? 이 문제에 관련한 사람들 제가 볼 때는 정권 바뀌면 마음이 편안치 못할 겁니다. 아마. 네? 청와대 안보실의 관계자를 비롯해서 국정원 통일부 관계자에 이르기까지 네, 수고하셨습니다.